wanna ride on my wave. Just because it's fun, you wanna be in my space. Too close to the sun, don't seem to care if it's safe. Well, that makes two of us. I'm so insane, so insane, and you like it. But you haven't seen anything yet. Now you're just beginning your trip to regrets. You might think you know me, but soon you forget. I'm too insane, too insane, and you know it. You got to learn to like me. But 여기는 인구 칼국수인데 제목이 그냥 소칼국수 전문이라고 써있네. 주무세요. 안 줘도 되지 않니? 다 주무세요. 어? 어제 한가네? 어? 잘 수고한 느낌이다. 병봉교자. 그죠? 배부르세요. 오늘 안 가봐. 병봉교자. 잘 먹을게요. 선생님 잘 먹어요. 대박. 아이 그죠? 추워서 그래. 일로. 앉아. 미안, 간식 줄 수 없어. 응? 응, 만져줄게. 제품 개발이 안돼 있고 일단 생산할 거는 없다.
그 같이 오면 계속 그대로 떠안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고 좀 시작할. 그늘 있어 좀 대충. 와. 마카콜리 엠브리트네. 짠. 야, 발자국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뚝지 시험 보러 강남역으로 가려고요. 귀여워도 이거 뭐 제육볶음, 뭐 비빔국수 이런 데 다 넣어도 된대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게 되게 마켓컬리에서 유명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시켜봤었는데 이거는 맨날 오빠랑 저랑 좋아해서 먹는 거. 오빠는 이거 오징어 젓갈 좋아하고 저는 여기 파김치 좋아해요. 그리고 비비고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대요. 냄새가 너무 나고 기름이 많이 튀니까 구이는 그래서 잘 안 해 먹는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에어프라이어도 된다던데? 에어프라이어도 되네요. 오븐. 에어프라이어에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멸치볶음. 그리고 다음 주에 초복이어가지고 삼계탕 하려고 찹쌀 이렇게 소량으로 들어있는 거 2개 샀고 닭은 따로 마트에서 살 거고 이건 약재 넣어서 이렇게 들어있는 재료 그리고 고등어 조림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맛있대요. 후기 봤는데 여기 안에 고등어도 다 들어있고 무랑 소스랑 다 들어있어. 아, 정신이 이거 비빔면인데? 아, 비빔면 찌개 찍고 비빔면 되는 거지? 프레쉬 하나 주세요. 프레쉬 아니야? 거친 맛, 그 약간 바삭하고 내가, 그러니까 술, 아 이거. 지금 시간은 2시 반이에요. 백숙되어가지고 늦잠 자고 11시에 일어나서 좀 뒹굴뒹굴 거리다가 점심 뭐 먹게 하다가 엽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엽떡 시키고 안방 테라스에 그 테이블이랑 의자가 오늘 배송 오기로 했는데 그게 1시에서 3시 사이에 온다 해서 그거 받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다가 움직이면 배불러져서. 아니 근데 진짜 집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었어요.
강 같은 느낌. 짠.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채널 고정. 성남의 요시 손만 가지고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기자. 밥 먹고. 저녁은 안 먹을 거 같아서 내일 먹을 내가 카레일 거예요. 카레. 그래서 세상에 이런 날이 오구나. 우리 큰형하고 직접 만나면 다들 수화를 하니까 수화로 얘기를 배워 마음을 열고 문자 넣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큰형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점점 발전하는 게 스마트폰이 돼서 정말 그쪽에 이 스마트폰으로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느끼는 땡어리라고 한가. 댓글 소컬이 너무 심하네. 심각하네. 어때야? 혼날래? 너가 뭐 하는지 다 알아.